안녕하세요. 이번에 호박이 쉽길래 그냥 간단히 먹기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늘 깨고 호박을 애호박이 있어도 이건 이제 돼지호박이라서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소금, 그다음에 허브, 후추. 지금 이제 허브 냄새가 온 방에 다. 그냥 비춰도 되고 여기에 씨를 좀 올려. 간단하게 아이들 먹기도 좋고요.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하시면 뚜껑을 덮어주시고 치즈가 녹을 정도만 그냥 먹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취향에 따라서 치즈가 없다면 안 넣으시고 너무 일을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한 접시 딱 넣고